땅이 있으신 분들은 땅도 잘 팔려요. 땅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땅 있으신 분들은 잘 팔리니까 매매 운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미리 알아보는 짓띠분들의 신년 운세. 짓띠들은 근검 전략이 몸에 밴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신중함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성질이 순한 것 같은데 한번 건드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시고요. 자기가 내뱉은 말과 내뱉은 그 행동들 자체에서는 좀 신중하시면서 또 자기 말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시는 성향들도 있으세요. 발빠르게 내가 먹을 것이 딱 있을 때는 누구 할 거 없이 바로 가서 내가 빨리 챙기는 스타일. 쥐띠분들의 나이별대로 또 운세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96년생 병자생. 내년에는 26살이에요. 네, 학업 준비, 새로운 일자리, 이런 이동 계획 등지 모든 것이 좋게 다 흘러갑니다. 아, 그리고 연인문도 열리세요. 그래서 연인들도 생기실 거고요. 또 이제 직장 생활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직장 운도 있으시고요. 이제 시험이나 자격증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시험의 자격증 운, 이런 운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매우 나쁘다고 보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84년 갑자생 38살 되세요. 2020년은 성주운이 들어오셨던 분들인데 성주운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좀 잃으신 분들이 갑자생 짓띠분들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2021년에는 그래도 잃었던 것들을 이분들도 역시 좀 찾는 형국이시고요. 자리 이동이나 또 직장이 이분들도 좀 안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월급 인상이나 부수익 등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인간사도 사실 좀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남의 귀만 좀 귀문만 안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갑자생 분들은 대박나는 해운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72년생 임자생입니다. 올해 그 9수를 맞이하셔서 2020년 경자년 한 해는 좋다 좋다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들도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별수도 끼고 2021년 한 해에는 이분들은 이사, 매매, 땅, 계약, 이동으로 즐거움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거 다시 찾는 형국이시죠. 근데 이분들한테 너무 나쁜 점은 평소 내가 앓고 있던 질환이 있으셨다면 더 좀 질환이 나빠지시는 것도 있으시고요. 건강하셨던 분들도 또 다른 어떤 질환이 생기셔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그런 형국이 있으시니까 건강조심, 이 임자생들도 건강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가정을 가지고 이루시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합이 잘 들어서 가정 안에도 또 행복해지는 그런 운은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60년 경자생 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62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 말동무가 옆에 있어도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쓸쓸하다, 응? 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2021년에는 좀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외로웠던 2020년에 외로웠던 옆구리 허전했던 모든 것들이 좀 즐거움이 생긴다. 2020년에는 금전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불안정했던 분들도 있으신데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안전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편안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48년 무자생입니다. 74살이신데요. 올해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는 몸수도 좀 회복되는 수시고요. 땅이 있으신 분들은 땅도 잘 팔려요. 땅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요. 땅 팔리는 땅 있으신 분들은 잘 팔리니까 매매운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손 때문에 또 즐거움도 생기십니다. 또 자손들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시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자손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한 해 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그 짓띠분들은요, 어쨌든 근검 전략하시는 그 기본적인 성격과 소심한 성격과 기가 얇은 성격 때문에 그래도 내년 2021년 짓띠도 짓띠가 사실은 육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쁘다 나쁘다 해도 짓띠 자체 분들 자체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박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